엄마 택배 왔어요. 뭔데? 이거 이번에 아임닭에서 그 협찬해 주셔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게 빅볼이라고 닭고기 살 가지고 만든 음식 재료인데 그거 가지고서는 탕수육 만들려고. 이게 목화섬 탕수육이라 그래가지고 하얗게 전분 감자 전분 이용해 가지고서는 만드는 거구나. 한번 내용물을 확인해 보자. 몇 가지가 온 거야? 자연 치즈 맛 2개랑 매콤 두부 맛 2개 그리고 숯불 갈비 맛. 이렇게 세 가지 맛이거든? 하나는 치즈 맛이고, 엄마 싫어하는 치즈 맛이고, 또 하나는 숯불 갈비 맛이고, 또 하나는 일단 청양고추가 들어갔나 본데 매콤 두부 맛인가 봐. 이렇게 세 가지 요거 한번 뜯어볼까? 이렇게 생겼어. 이게 두부하고 한 거야? 아니, 그러니까 요거는 두부가 들어가 있는 거지. 닭가슴살인데 두부가 좀 들어가 있는 제품인가 봐. 요거 가지고 탕수육 소스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만들어갖고 엄마 줄게.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.
엄마! 왜? 얼른 오셔갖고 이거 한번 드셔봐요. 먹으라고? 응. 그래. 소스 발라진 거 드셔보고, 그 다음에 소스 안 바른 거 한번 드셔보고 그래봐. 요거는 표고버섯이고, 그 다음에 엄마 이거 좋아하는 파프리카. 빨간 거, 노란 거. 엄마 싫어하는 당근. 그래서 당근도 드세요. 그 양파. 소스가 맛있게 됐네. 소스 맛있지? 응. 응. 내가 아까 만들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. 나도 하나 먹어야지. 소스 잘 됐다. 응. 그럼 어떻게 먹지? 이렇게 눌러도 될까? 아니야. 접시째 갖고 가보세요. 들어도 돼? 그럼요. 이렇게. 엄마 이게 요즘 인기 있는 요리 중에 하나야. 하나 더 드셔 엄마. 이게 꼭 모카 손갑지 생겼다 그래갖고 이게 모카 탕수육이라는 거야. 이리 와보세요. 하나 더 드셔봐. 맛있어 엄마? 응. 소스 좀 더 바르고. 엄마 요거는 소스 안 바른 거거든? 응. 요건 조금 더 바삭바삭할 거야. 엄마 하나 더 드셔. 이게 아임닭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제품 가지고 만든 거거든? 응. 그래서 뭐 그렇게 번거롭게 만들진 않았어. 이미 뭐 간이 다 돼 있는 제품이어가지고. 엄마 잘 드신다.